안녕하세요. 한때 여자에게 환장했었던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는 중년 남성들이 환장하고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연애는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여성분들은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인기녀들을 끝까지 경청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셔서 멋진 남성분과 연애를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남성들이 좋아서 환장하는 여자 7명 중 그 첫 번째, 차분하고 침착한 여자. 식당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여친 영자는 오늘도 딸뻘대는 알바생이 자기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민철이는 이제 영자와 어디를 같이 다니기 너무 창피해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숙이는 항상 차분합니다. 어릴 적에는 천방지축 말괄량이 같은 아이였지만 성인이 되면서 여성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장착했습니다. 영자는 별거 다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칩니다. 이런 영자의 행동 때문에 주변 사람들, 특히 남친 민철이는 항상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미숙이는 교통사고가 나서 당황하는 나를 다독이며 다친 데는 없냐고 먼저 물어본 후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상대방 차주는 본인이 스마트폰을 보다가 잘못을 해놓고 사고가 나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고성에 흥분을 하려고 하고 발전소장을 진정시키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깔끔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미숙이의 침착한 대응에 발전소장은 미숙이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두 번째, 세련된 모습과 우아한 행동. 미숙이는 피부가 좋아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고 BB와 썬블럭 정도만 가볍게 바릅니다. 평소 긍정적인 마인드라서 환한 미소와 함께 광이 나는 깨끗한 피부는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평소에 식단 조절과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이 날씬하고 탄탄해서 청바지에 티를 입어도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서 걸음걸이가 우아합니다. 그렇다고 절대 과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힘든 일을 하는 발전소장을 위해서 수저, 젓가락을 세팅해주고 물까지 따라줍니다. 식사를 할 때도 쩝쩝거리지 않고 카페에서 차를 마셔도 후루룩거리며 주접을 떨지 않고 깔끔하게 차를 마십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는 미숙이의 이러한 모습을 따라해보려고 했지만 식탐이 있어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여름이라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키고 얼음이 치아에 닿자 아 이빨 존나 시리네 라고 주접을 떱니다. 이런 세련된 모습과 우아한 행동은 오랜 시간 좋은 습관, 긍정적인 생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세련된 모습과 우아한 행동에 발전소장은 미숙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인식이 좋은 여자. 미숙이는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에 체력이 좋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서 직장에서 자기의 몫을 톡톡 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인지를 하고 퇴근 후 영어회화 학원도 다니고 잠자기 전에는 명상을 통해서 하루를 지내며 아쉬웠던 부분을 복기하면서 간단하게 일기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는 자신감은 1도 없고 자만심만 가득합니다. 노력을 하지 않고 인정을 받고 싶으니 주위 사람들을 들들 볶으며 강요를 합니다. 그래도 영자를 가엽게 여긴 주위 동료들이 조언을 해줘도 귀뜸으로도 듣지 않고 네가 뭔데 나한테 지적질이야? 라며 오히려 역정을 냅니다. 그렇게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자만심으로 가득 찬 영자는 조직에서 외톨이가 됩니다. 매일 꾸준히 하는 운동으로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건강한 정신으로 살고 있는 미숙이의 매력에 발전소장은 또 풍덩 빠집니다. 네 번째, 말하기보다 잘 듣습니다. 여성들은 태생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게 신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자는 오늘도 아를 한 잔 마시면서 아 이빨 존나 시렵네 라고 하며 얼음을 깨먹으면서 자기가 아침에 똥 싼 이야기부터 직장 상사, 동료, 친구 할 것 없이 싸잡아서 남친 민철이 앞에서 호박씨를 깝니다. 민철이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말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신나게 떠들던 여친 영자는 자세한 건 집에 가서 전화를 한다고 귀가를 합니다. 민철이는 진절머리가 나서 핸드폰을 꺼놓고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집 근처 VIP 노래장에 가서 도우미 아니 보컬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김양을 1시간에 3만원 주고 그녀의 시간을 산 후에 자신의 못다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미숙이는 함께 있으면 발전소장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자신도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만 자신의 대화만 하지 않습니다. 탁구를 치듯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이어갑니다. 때로는 발전소장이 할 말이 많을 때는 초롱초롱한 눈으로 경청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장은 VIP 노래장의 김양을 민철이에게 소개시켜준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적 상황에 잘 어울리는 여자. 미숙이는 평소 책과 신문을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장소에서 누구를 만나도 대화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나이가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대화를 잘 이어갑니다. 상대방이 가방끈이 짧으면 눈높이를 맞춰서 쉬운 언어로 대화를 하고 조금 학식이 있으면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종교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그냥 그렇게 그들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차분하게 경청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무식한 영자는 어릴 적부터 책과는 담을 쌓고 지냈습니다. 남친 선배들을 만났는데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정치, 사회, 재테크, 스포츠 이야기를 하니 5분도 못 참고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하라고 핀잔을 주며 자신이 보는 싱글대디 금강산과 입양아 옥미래를 중심으로 만든 오기야 금이야, 자식을 키우는 금이야 오기야 일일 드라마에서 주역은 미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어느 순간 진심이 되었음을 깨닫고 강사는 주혁이 규선을 이용하여 미래와 단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한편 두호는 주혁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분노한다는 이야기를 혼자서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려심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미숙이는 배려심과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자세가 뛰어납니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이 힘들었던 경험이 한 몫을 한 것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지만 미숙의 부모님은 타인에 대한 배려심과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평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숙이는 배려심과 존중하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할아버지가 물려주시고 간 농가밭이 세월이 흘러서 땅값이 1000배나 올라서 영자의 부모님은 소위 말하는 졸부가 됩니다. 그렇게 돈그릇이 작았던 영자 부모님들은 힘들 때 자신들을 돌봐줬던 주위 형제, 자매, 지인들을 나몰라라 하면서 흥청망청 돈을 쓰고 사건 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돈으로 막습니다. 그 잘못된 행동을 영자가 그대로 배웁니다. 안하무인하게 행동하며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일곱 번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녀. 여성들은 대부분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에 자주 빠집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는 마법 걸리기 일주일 전이라고 짜증내고, 마법 걸렸다고 짜증내고, 배고프다고 짜증내고, 배부르다고 짜증내고, 매일 짜증을 부려서 민철이는 점점 지쳐갑니다. 하지만 우리 미숙이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해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기 많은 여성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분하고 침착한 태도. 두 번째, 세련된 모습과 우아한 행동. 세 번째,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기인식. 네 번째, 말보다는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 다섯 번째, 사회적 상황에서 잘 어울리는 능력. 여섯 번째, 배려심과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 일곱 번째,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녀를 싫어하는 남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솔로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솔로인데 외롭고 좋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특징을 여러분의 삶에 조금씩 적용하셔서 정말 발전소장처럼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후반전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연애 꿀팁 다시 태어 나려무나.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 제가 바로 그 인기녀입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답을 남겨드리겠습니다.